저탄 고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쌀 대신에 컬리플라워 갈은 것으로 볶음밥을 만드는 것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도 컬리플라워 라이스라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컬리플라워를 익혀줍니다. 나는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익히고 식힌 후에 강판에 갈아서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그냥 볶음밥으로 만들어도 되고 부침개처럼 만들려고 치아시드하고 홈메이드 요거트를 넣습니다. 비건이 아닌 사람들은 계란을 넣어서 뭉치면 됩니다. 마늘가루도 약간 넣어주고 집에서 기르는 파도 넣어줬습니다. 이거를 달군 올리브 오일에다가 부침개처럼 부쳐줍니다. 토핑을 썰어줍니다. 토핑 재료는 버섯, 토마토, 그리고 베이슬. 발사믹 비네가에 졸여줍니다. 그냥 그대로 부침개 위에다가 올리고 여름이니까 토마토와 잘 어울리는 베이즈를 올렸습니다. 부침개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컬리플라워 볶음밥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찌 여름에 마신 토마토와 베이즈의 컨비네이션에 발사믹 버섯이 맛있는 키토제닉 부침개.